저번 영상에서 친구가 되기로 한 두 사람, 지호는 정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차를 가지러 간다. 그리고 정인의 집 앞에서 정인의 여동생 제인과 지호의 절친인 영재를 보게 된다. 왜 저기서? 근데 누구랑 있는 거지? 영재 같은데? 영재네. 이제 왜 저래? 저 두 사람한테도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친구들 뭐 어때요? 나 원래 똑부러지게 말 잘하는데 왜 자꾸 말이 혼나고 막 나오나 몰라. 그랬으니까 친구라도 됐지. 늦었네. 너 뭐 하다 왔어? 다 봤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뭘 봐? 그 사람 왜 만났어? 친구니까. 네가 몇 살인데 그 사람하고 친구를 해? 나이 따지고 조건 따지고 친구는 그러는 거 아니거든? 유치하긴 해. 아빠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고. 아 무슨 얘기인 줄 알고 짜증부터 내. 어? 우리 결혼 얘기지 뭐. 아 그게 짜증낼 일이야? 너 좀 이상하다. 어? 뭔가 달라. 맞아. 짜증나. 덮어놓고 밀어붙인 이런 상황이. 너 결혼이 싫구나. 어? 아 결혼이 싫은 거야? 내가 싫은 거야? 야, 정인아. 어. 너 뭐 나한테 말 안 하는 거 있어? 아니. 오빠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퇴근하고 바로 집에 가 있어. 가면서 전화할게. 그래 뭐 막연하게 생각만 하다가 갑자기 결혼 얘기 나오면은 당황되고. 그러게. 아니 널 건드리는 뭐가 있을 거 아니야. 어? 너 똑똑한 애잖아. 어? 항상 명확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흐리멍텅해졌는데. 그거 있어야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나도 이해를 하든 못하든 하는 거고. 오빠. 우리 시간 좀 갖자. 끝내자는 거야? 어차피 할 결혼이잖아, 어?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해. 시간이 필요한 거 말고 확실히 다른 건 없는 거고. 없어. 결혼 문제로 기석과 다툰 정인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다음 날 오후 잘 지내요? 네. 지호 씨도 잘 지내죠? 쉬는 날이겠구나. 난 오늘 출근했는데.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돼요? 야, 너 남친이랑 냉전 중이라더니 곳에 불렸어? 오빠 아니야. 아니면 더 수상하지. 완전 쌩글쌩글이더만. 지호는 아들 은우와 함께 처음으로 정인이 일하는 도서관으로 향하게 되고, 반면 정인은 공룡을 좋아하는 은우를 위해 관련 서적을 찾고 있다. 그런데 문득 정인은 자신도 모르게
지호를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에 어색해한다. 아 깜짝아. 나 너 누군지 알아. 은우지? 아빠 누구야? 누굴 것 같아? 은우가 맞춰봐. 엄마? 왜 그래 너? 유은우! 왜 그래요? 공룡 좋아한다던데? 아니야? 좋아해요. 와 멋있다. 응? 저기요. 그러면 얘는 이름이 뭐야? 벨로시라토르. 벨로키라토르. 유주 씨? 아들 은우에게 화낸 지호는 정인에 의해 진실의 방으로 가게 된다. 아니 난 애가 실수를 했으니까. 실수는 지호 씨가 했죠. 그게 야단칠 일이에요? 그게 뭘? 아 때려야만 야단이에요? 뭐요? 누가 뭐래요? 어릴 때 받은 상처 기억 못할 것 같죠? 천만에 다 기억해요. 그렇게 쌓여서 막 성격 삐뚤어진 어른 되면 좋겠어요? 누구처럼? 은우한테 꼭 사과해요. 알았어요. 꼭 사과할게요. 아빠 좀 봐봐. 아까 미안했어. 왜 미안했어? 아, 어디 갔다? 나 이 앞에 문방구. 너는? 난 누가 잠깐 찾아와서. 그니까 그 누구지? 은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아빠가 야단쳤잖아. 그래서 아빠가 많이 미안해. 어, 나 분명히 봤는데. 약국. 어! 그래! 네가 어떻게 아냐? 알았어. 용서해 주는 거야? 당연하지. 기석 오빠 학교 후배야. 아, 난 또 웬 뉴페이스인가 있네. 또 몰아간다. 왜 당연한데? 아빠니까. 아니 네가 요즘 평소 때랑 같냐고. 같다고. 아, 세상에. 겨울. 어, 야구. 맞죠? 여기 사세요? 네, 3층. 연예인도 방에선 안 쓴다. 웬 그림? 어린이용이야. 잘못 샀네. 아, 엄마 모르셨구나. 신기하다. 애도 싫어하면서? 내가 왜 애를 싫어해? 큰언니였나? 올라가세요. 네. 네. 책 고마워요. 친구 돼준 것도. 남친이 그렇게 좋아? 언니 방금 표정 어땠는지 모르지? 이 정인도 죽었어. 별것도 아니네. 서로의 일상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지호와 정인.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또 어떻게 이 둘은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